지식 정보의 보고인 도서관, 특히 대학의 교육과 연구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큰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환경이 좀 열악하죠. 정부가 대학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마치 인터넷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한 대학의 도서관입니다. 줄지어 늘어선 터치스크린. 클릭만 하면 원하는 신문을 원래 모양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학술 정보 서비스로 국내외 논문을 쉽게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줄 서서 대출하는 번거로움도 줄었습니다. 도서 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굳이 뭐 저기 사서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은 것 같고. 대학 도서관이 상아탑의 지식 정보를 통합하는 거점으로 바뀝니다. 대학의 학술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모으고 외부 시스템과도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겁니다. 대학 도서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평가도 도입됩니다. 투자 예산도 올해 80억 원에서 2018년엔 239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리 기준을 법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 지능법을 통해서 이러한 자원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평균 이하의 대학에 대해서 뭔가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도 또한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에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들의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미국 대학의 20%, 소장하고 있는 책의 숫자는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업 개강 시즌이 되면 필요한 책들이 이제 전공 교재들이 많은데 그 교재들이 부족해서 많이 대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죠. 네, 그래서 구매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학 도서관에 투자하는 비용은 4배 이상의 연구비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취업률 등 양적 지표에 치우친 대학 평가의 잣대를 근본적으로 도서관 같은 학술 인프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